뭐냐고 묻고 있잖아! 알면서 뭘 물어? 백도희가 진짜 백도희인지 아닌지 그걸 밝혀내게 되는 거잖아, 지금! 뭐라고요? 그럼 도희씨 유전자 검사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박희경, 넌 한 번도 백도희 의심해본 적 없어? 백도희가 우리 집 들어와서 한 일이 뭔 줄 알아? 세진이랑 태준이 흔들어서 갈라놓고 네 매형이랑 나까지 흔들어대고 있다고! 백도희 정체 내가 꼭 밝혀내. 너도 나중엔 나한테 감사하게 될 거야. 매형한테 딸이 있다던데 혹시 도희씨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백도인지 아닌지 내가 정확히 밝혀내겠다는 거 아니야! 너도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놔. 그러니까 매형 딸을 누나네가 앞장서서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거네요, 지금? 누가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거야! 혹시 누나는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나연, 20년 전 누나 집에 잠시 살던 그 소녀, 그 소녀가 매형 딸인 거 알고 그런 거 아니냐고요! 너도 이제 네 엄마 닮아가니? 어디서 헛소리야! 이딴 거 할 필요 없어요. 도희 씨, 100% 백도희 맞아요. 내가 보증해요. 그러니까 이런 해기망측한 짓 한 번 더 눈에 띄었다간 그때 내가 누나 밟아요. 뭐? 어따 대고 누나한테 협박이야? 분명히 얘기했어요. 누나 지금 잘 알아들었고요. 세진이가 천안댁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집에 사는 동안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십시오. 그 말씀하시려고 저 부르신 건가요? 아니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세요. 벌써 20년 전이네요. 세진 엄마 전에 만나던 여자의 딸아이를 집에 데려온 적이 있어요. 친딸처럼 키우려고 했죠. 그런데... 그런데요?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그 아이가 세진 엄마 물건을 훔쳤다고 했어요. 세진 엄마 폭발했고 집은 난장판이 됐죠. 무슨 짓이야 이게? 아,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아주 괜찮니? 아, 당신 왜 이래? 아, 대체 무슨 일인데 애를 이 지경 만들어? 내 물건에 손 댔어. 내 방에 들어가서 내 서랍을 열고 내 보석을 훔쳤다고. 내 보석을 도둑질했다고. 이번 일 처음 아니야. 나연이 들어오고 내 물건들도 자꾸 거짓말처럼 없어졌단 말이야. 난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솔직히 난 그 아이가 뭔가 억울한 일에 내몰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죠. 왜죠? 왜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솔직히 난 두려웠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긴가요? 왠지 그 아이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 어쩌면 그때까지 잘 버텨온 내 인생이 그 아이로 인해서 송두리째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네요. 결국 그 아이를 보육원에 들여보내면서 곧 데려오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저 다시 안 돌아가요. 그래서 결국 안 가신 건가요? 갔었죠. 한 달쯤 지나고 갔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데려가셨나요? 아니요. 그냥 먼 발치에서만 보고만 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그 아이를 그렇게 없어지더군요. 그때 벌써 다 잊은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이유라도 있나요? 그 아이가 사람댁을 꼭 닮은 나연이었어요. 나연이를 꼭 닮은 사람댁한테 대신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했다고. 정말 미안했다고요. 만약 정말 매형 딸이라면 세진이와 이복자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나연이 매형 딸이야? 어떻게? 먼저 일어나요. 입맛이 별로예요? 많이 먹었어요. 왜 거기 그렇게 서 있어? 오셨어요? 내일 일이 좀 많을 거야. 무리하지 말고 일찍 좀 푹 쉬어. 내일이요? 내일 유언장대로 주식 양도하고 이사회에서 회장 선출할 거다. 매형,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예요? 도대체 매형을 대표직에서 내려오게 한 그 이유 나도 좀 알아야겠어요. 미안하다, 천안. 매형 딸 찾았다면서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죽었다면서요. 그만하자. 혹시 죽었다던 그 딸 아니에요. 들어가서 쉬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출근도 안 하고 어디를 그렇게 다니는 거야? 세진 아빠! 당신 정말 이제 나랑 말도 안 섞을 거야? 어렸을 때 심장 수술을 했었다며? 네, 그랬었죠. 지금은 괜찮은가 봐. 지난번에 어머니가 심장 관리 계속 받았다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벌써 죽었을 수도 있었죠.
근데 세상에 정말 기적이란 게 있나 봐요.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걸 보면요. 그래? 다행이네. 쉬세요. 그때 화재 사고 있었던 병원 말이야. 이나연을 만나러 갔다고 들었는데 혹시 만났어? 그게 궁금하세요? 아마 누구라도 당연히 궁금해할 거야. 얼굴이 똑 닮은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부딪혔고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살았고. 혹시 알아?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일어났을지. 그렇죠. 그건 모르죠. 어쩌면 제가 이나연일지도요. 만약 제가 백도희가 아니라 이나연이라면 그럼 어쩌실 건데요? 농담이에요. 형님 표정 정말 너무 재밌네요. 죄송해요. 조금 늦었네. 일이 좀 더디게 끝났네. 태준 씨. 말해, 듣고 있어. 우리 분가하자. 아빠도 허락하실 거야. 분가? 너 우리 집 숨막혀 했잖아. 우리끼리 살면 달라질 거야. 우리 신혼 기분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그거 해결 아니야. 그럼 뭐가 해결인데?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는 건데? 너 왜 이래? 진짜 이유가 뭐냐고! 충분히 말했잖아. 그만 너 놔두고 싶다고. 나도 자유롭고 싶고. 뭐? 강태준, 너 정말 왜 이래? 착각하지 마. 내가 널 놔줄 것 같아? 아니, 너 죽여서라도 내가 가질 거야. 절대 안 놔줘, 절대로! 목적이 뭐야? 여기 들어온 목적이 뭐냐 말이야! 정세진,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삼촌 정신 차려. 숙모 단속 똑똑히 하란 말이야. 더 이상 허먹고 당하기 쉽지 않음! 뭐? 태준이가 저 여자 때문에 나랑 헤어지겠대. 나랑 이혼하겠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정세진! 저 여자 때문에 날 버리겠대, 강태준이. 이게 말이 돼, 말이 되냐고! 정세진! 제발 그만 좀 해, 제발. 나가. 나오라고! 이거 놔. 삼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저 여자 당장 내보내. 저 여자한테 목적은 삼촌이 아니라 강태준이라고. 강태준! 저 여자한테 속지 마. 강태준, 제발 그만해. 나와. 얘기해봐요. 지금 세진이가 한 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만 기다리게 하고 어서 얘기해. 제가 품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백도희 씨, 더 이상 숙모를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왜 그러는 거지? 백도희 씨가 이제 저한테 이나연으로 다가오네요. 강태준, 너 아직도 죽은 이나연 씨를 못 잊고 있는 거야? 네. 결국 그러네요, 제가. 착각하지 마. 감히 헷갈리지도 말고. 백도희 씨의
이난 씨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착각하는 것도 헷갈리는 것도 아닙니다. 삼촌이 백도이라 생각하든 이난이라 생각하든 이제 저한텐 온전히 이나연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이제 와서 감히 그런 마음 먹어! 그러게 왜 그랬어? 왜? 왜? 진작에 정신 차렸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 아니야. 그 가연 여자를 버리고 왜 지금 와서 이러는 건데? 소용없어. 네 마음이 뭐든 이제 아무 소용없는 거야. 도시 내 사람이야. 이제 너 같은 쓰레기 자식한테 안 뺏겨. 미안해요. 아무 말 다시 말아요. 아니요. 휘경 씨 들어야 돼요. 그만하라고요. 나 솔직하게 말할게요. 나요. 나 실패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 박희경 씨 자신 없어요.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강태준이랑 떠나기라도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건 모르죠. 다만 분명한 건 내가 이제 휘경 씨 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감사해요. 사실 박희경 씨 대표직에 오르면 그때 떠나려고 했는데 일이 좀 빨리 터졌어요. 그래요. 가요. 나 앉아봐요. 너무 늦지 않아서 차라리 다행이에요. 어차피 안 될 인연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나아요. 미안해요. 아니요. 미안해하시고 말아요. 어쩜 나한테도 더 잘된 일일지도 모르니까요. 나 신경 쓰지도 말고 미안해하지도 말고 그냥 편하게 가요. 꼭 그래요.
왜 앉아? 안 주무셨어요? 나 지금 많이 안 이상하지? 네? 그냥 느낌이 그래. 조금은 머리도 맑고. 왜요? 무슨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우리 휘경이 꼭 좀 부탁해. 우리 휘경이만큼 외로운 사람 참 드물 거야. 나까지 없어지면 우리 휘경이 또 곁을 하나 잃잖아. 이미 내가 정신을 자꾸 놓쳐서 벌써 가슴에 구멍이 컸을 거야. 그래서 도희 씨가 꼭 옆에 있어줘야 돼. 가여운 우리 휘경이 옆에 꼭. 약속해줄 수 있지? 많이 어려운 거 아니지? 어머니, 저 어디든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어디를? 대체 어디를? 길게 출장을 좀 갈 것 같아요. 아주 먼 데로요. 몇 밤이나 자고 올 건데?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 돼. 가지 마. 아무 데도 못 가. 그럼 우리 희경이는 어쩌고? 우리 희경이 슬퍼하는 거 싫어. 나 그거 못 봐. 안 돼. 못 가. 절대로 못 가. 아무 데도 못 가. 아무 데도. 늦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할게요.
더자지 그래요. 원래 아기가 졌을 땐 자고 또 자도 졸리운 건데. 아, 괜찮아요. 낮잠 잘 스케줄은 벌써 다 짜놨어요. 여기부터는 제가 할게요, 사모님. 사모님, 이거요. 아우, 오늘 야채가 참 좋네요. 아,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사장님 드시는 거죠? 이건 내가 할게요. 금복신 그럼 아줌마 좀 거들어줘요. 네. 네. 오늘 휴경이 회장 선줄 안건으로 이사회 가야 될 거야. 상황은 괜찮은 거죠? 뭐 이변이 없는 한 회장직 선출은 무난할 거야. 선대 회장님 지분 상속과 선대 회장님 모시던 이사들이 휘경이한테 힘을 실어줄 거니까. 소문엔 박유경이 백두 주식을 꽤 많이 사모았다고 하더라고요. 적잖게 매집은 한 것 같은데 휘경이를 견제하기엔 아무래도 역부족일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가득 또 가득이네. 하, 맛있겠다. 정말 맛있겠다. 아침부터 뭐야? 보기만 해도 배가 더부룩하네. 그러게. 누가 보면 아주 먼 길 떠나는 줄 알겠어요. 저 오늘 가요. 식구들이나 엄마한테 아무 소리 말아줘요. 친정에 가겠다고 할 테니까요. 네, 그렇게 할게요. 지금부터 고 박만재 회장님의 유언장대로 박휘경 사장에게 박만재 회장의 주식을 양도하고 이에 따른 회장 선출을 시작하겠습니다. 차질 없는 거지? 절대로? 네. 의심 없이 봤던 거야?
당연하죠. 그 트로피가 진짜 순금일 줄은 아마 그 아저씨는 못할 겁니다. 아이고, 우리 강봉 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오늘부터 입 닫으시고 잠수 타세요. 이상 선대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박희경 사장에게 정상적으로 주식 양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백두그룹 새 회장으로 박희경 회장을 추대합니다. 그럼 백두그룹 박희경 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뭐야? 검찰입니다. 박희경 씨 되시죠? 무슨 일이십니까? 박희경 씨, 배임수죄 혐의입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죠. 배임수죄요? 배임수죄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천하? 저도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일단 사무실로 가시죠. 사무실이라뇨? 아, 갑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뭡니까? 진정하세요, 매형.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가서 정확히 풀고 제대로 해명하면 됩니다. 가시죠. 이제는 떠났다. 내 근적 같은 너의 몸을 원한다.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네 등을 보니 말문이 턱 막혀 잡은 손을 내린다. 연결돼 있는 거리 우렁찬 소리 없는 항상 아파오는 머리. 넌 날 버리고 간 정말 나쁜 사람 맞아. 난 사랑했어 아니 지금도 가슴 안에 품고 있어. 난 해볼 거 다 해봤어 후회 없어. 하지만 왜 후회가 더 많을까. I wonder why. Please don't cry. 스스로를 위로하며 술을 마시고 내 늘 술로 살아가. 나 이렇게 네가 옆에 없으니까 마치 구멍 난 스타킹 같아. 심장 멈춘 것 같아. 넌 마찬가지야. 우린 하나여서 하나를 빼면 하나도 안 남아. 넌 아직 후회한 날 열기 따라 I gotta know. 얼마나 아파해야 널 떠날 수 있을까. 숨 쉬는 이유마저 이미 버려진 기억. 너지. 네가 우리 희경이 물먹인 거지. 강태준, 네가 제법 쓸모가 있구나. 삼촌 어떻게 된 거야? 검찰에 연행됐다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그거 뭐야? 궁금하니? 네가 제일 무서워하는 비밀 문서야. 박희경 떠나기로 했음. 돌아오지 마. 아니, 좀 돌아봐야겠어. 누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 건지 꼭 알아야겠다고.